안녕하십니까, 제프리입니다. 지금 SUV 전성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데니 구하기 23년형 Q7 OTF SI 3000cc 가솔린을 갖고 왔는데 제가 Q8도 갖고 왔어요. 근데 내 차가 왜 가운데 낑긴 거야? 일단은 원래 이 두 개만 놓고 하려고 그러다가 Q7 살려는 사람들이 GV80도 고민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꼽사리 껴봤어요. 또 희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저 Q7 미친 할인이 시작되었고, 얘도 할인 없던 놈이 할인이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Q7 있잖아요, 얘 할인 받으면은 얘 똑같이 3000cc 사잖아요. 가격이 비슷해져요. 이게 원래 가격이 거의 1억 2천이거든요. 1억 이하로 살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GV80이 또 가격이 올랐어요. 3.5로 해서 옵션 많이 넣잖아요. 1억이에요. 얘도 좀 할인을 좀 하는데 Q7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이제 1억 정도 언저리에서 SUV 또 사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세대를 한번 세팅해 봤어요. 송피 차 좀 쓰자. 미안해요. 알았죠? 데니가.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에요. 네. 일단은 Q7 갖고 왔잖아요. 예. 이게 지금 난리 났나요? 지금 난리 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 위해서 어느 정도 하는데요? 경차 한 대 정도는. 얘가 경차 한 대가 빠진다고요? 네. 그럼 진짜 1억 미만이네? 촬영하고서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3월달 기준에는. 그럼 여기서 좀 옵션 들어간 모닝 한 대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이거 진짜 매장에 온 사람들이 GV80하고 이거 Q7하고 고민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또 실물로 보니까 굉장히 앞이 웅장하더라고요. 또 나 깜짝 놀랐잖아. 갑자기 오늘 자부심 좀 들더라고. 막상 같이 노니까 Q8한테도 미친 듯이 밀리진 않아요, 그죠? 이제 GV80하고 Q7하고 딱 고민을 하다가 이제 손님이 Q7을 결정을 했어. 그런데 다시 Q8을 봤어요. 그럼 또 뭘 더 많이 사요? Q8을 더 많이 사긴 합니다. 아, 이쁘니까. 네. 그럼 요 Q8 있잖아요. 경차 말고 어떤 거 한 대 정도 빠져요? 그렇게 비싼 샤넬 가방은 아니더라도 샤넬 가방 정도는. 아, 가방 정도는 빠져요? 예. 거의 돈 1,000만 원 빠지나?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 좀 비슷하죠? 네. 와, 근데 저는 이제 QA까지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진짜로 오시는 분들이 얘도 거의 1억 초반에 살 수 있네요? 그쵸, 1억 1,000만 원대 살 수 있는 거죠. 페니각과 함께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자세한 할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과연 SUV의 전성시대 누가 제일 많이 팔릴 것인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아, 요게 이제 그 23년형 Q7인데, 일단은 여러분들 뭐 디자인이고 뭐고 이 강력한 할인 때문에 갑자기 눈여겨 보이게 되는. 근데 얘도 이제 S라인으로 나왔어요, 완전히. 그런데 블랙 패키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네요. 네, 가솔린 모델만 해당됩니다. 그 예전에 제가 찍었던 Q7하고 자태가 다르네. 확실히 여기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들어갔다면서요? 그렇죠, 레이저 라이트 포함해서 들어갔어요. 여기 화살표 보이네. 진짜 요런 파란색 있으면 레이저 헤드라이트잖아요, 이거. 야, 그럼 근데 Q8은 안 들어갔어요? Q8은 안 들어갔습니다. Q7을 막 이쁘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냥 오로지 실용적인 차 이렇게만 봤었는데, 여기에 다 이제 블랙으로 다 처리되고 외관이 화이트니까 저번에 했던 것보다는 훨씬 이쁘긴 하네요. 아, 근데 여기 조선의 벤테이가 아니겠습니까? 웅장한 분쪽이 멋있긴 하네. 또 이게 같이 비교해 놓으니까 GV80 오늘따라 또 이뻐 보이긴 하네. 근데 차이점은 승차감이 21년식이라 좀 쉐시긴 하거든요. 얘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어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그래서 이따가 운전 한번 해볼 건데, 와, 그게 너무나 좀 기대가 돼요. 아, 그리고 이쪽도 이제 블랙 처리가 다 돼가지고, 와, 이쪽 라인도 좀 세련되게 좀 변했고요. S라인이 들어가니까 확실하게 멋있게 변했고요. 때리고, 얘 또 왜 은색 갖고 오면 어떡해? 이게 아무래도 인기 차종이다 보니까 뭐 다른 색상이 먼저 출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시즌은 필요하니까 잘 선택하지 않는 색상으로 뽑은 것 같습니다. Q8은 여전히 이뻐요. 얘는 진짜 디자인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Q8을 왜 기다렸냐면은, 이런 쿠페형 디자인 중에 이렇게 뒷자리가 넓은 게 없어요. GL 쿠페, 그 다음에 X6 그런 거 뒷자리 헬이거든요. 얘는 뒷자리가 어마어마하긴 해요. 확실히 얘는 은색 갖다 놔도 이쁘긴 하네. 근데 얘는 이제 레이저 하이드라이트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쵸, HD 매트릭스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아직도 저는 Q8의 길거리 봐도 와, 이쁘다 하는데, 근데 저런 식으로 블랙 패키지가 들어간 Q7도 나쁘진 않네. 진짜 패밀리카로 하라고 하면은. 아, 여기에 블랙 패키지가 들어갔잖아요, 이쪽에. 이쪽에 발판까지 새로 들어가니까 이 차 옆모습이 솔직히 막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막 그런 포스를 좀 내는데, 옆모습이 이쁘네 얘는. 그 아까 전면에서는 살짝 GV80에 비해서도 포스가 좀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이 옆모습 자체는 저는 이거 어떻게 보면 Q8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쿠페형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디자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완전 전형적인 SUV의 모양. 아, 그리고 더 이제 놀라운 점은 여기 휠이 완전 바뀌었는데, 요거 앞으로 23년형은 Q8도 다 이렇게 나온다면서요. 요거 되게 이쁘다. 요 휠 나쁘지 않은데요? 21인치입니다. OTF-SA는 와야 이 정도 휠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디젤 모델들은 조금 다운그레이드 돼서 가솔린 모델들이 그냥 끝판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 휠 괜찮아요. 그리고 P0까지 다 들어가고. 근데 요게 새로 들어온 거죠, 23년형부터 이 발판이. 그렇죠. 그 가솔린 모델만 장착되어 있는데, 이게 실용성이 있으려면 이렇게 딱 타서
어, 실용성이 있는데요. 아, 순간 내 차 탄 줄 알았어. 아우디 실내는 언제 바뀌어? 나 순간 나 내 차 탄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아, 이런데 여러분들, 이제 저는 다 그 은색으로 랩핑을 했지만 블랙 패키지가 들어가서 이쪽 라인들, 요 위에 아래 다 이제 블랙이 딱히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차는 올블랙으로 뽑아도 되게 이쁠 것 같고요. 왜냐면 아우디의 블랙 패키지는 올블랙이 좀 질리긴 하거든요. 근데 흰색도 실물을 보니까 어, 굉장히 이뻐요. 이쪽 보시면 이제 이거 이제 S 라인, 벤츠로 치면 그냥 AMG 패키지, BMW로 치면 M 패키지 같은 어, 이런 역할을 하는 차입니다. 아우, 여기는 이제 요 쿠페형 디자인으로 만든 게 딱 그거잖아요. Q8이. 그래서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이 차를 왜 이렇게 기다렸냐면은 여기는 많이 안 걷고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어, 그냥 평범한 SUV에 탄 느낌? 그래서 제가 이 차를 기다렸던 거거든요. 좀 뒤늦게 꺾여요, 얘는. 확실히 아까 Q7이 이쁘다고 해놓고 요거 보니까 아, 또 Q7보다 Q8 고른 이유가 있구나. 어,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무조건 Q8으로 갈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얘는 휠이 지금 23년형이 아니어가지고 얘도 Q7처럼 아까 그 휠로 변한다고 합니다. 네, 이 휠도 이쁜데요? 이 휠도 원래 이뻤죠. 아쉬운 점이 아까 발판이 없다 보니까 차가 좀 붕 떠있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타면 되는데 이 프레임리스 뭐야? 나 이거 잊고 있었네. 아, 이게 들어가니까 또 밑에 발판 따위가 보이지 않는구나. 이 SUV에 프레임리스 도어 들어간 게 진짜 많이 없거든요, 차가. 근데 얘는 문을 열어놓으면은 와, 여기서 그냥 Q7이 또 상대가 안 되네. 이 실내는 좀 지겹기는 한데 항상 제가 이제 Q8을 너무나 예전에 사고 싶었던 차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좀 아련함이 있기는 하네요. 어우, 운 좋게 최고로 눕혀져 있는 쿠페형, 그다음에 GV80도 살짝 쿠페형처럼 막 나올래다 말았거든요. 완전 최고 세워져 있고 이렇게 어, 운 좋게 따다다 이렇게 레벨처럼 돼 있네요. 솔직히 미안하다. 뒷모습에서는 내 보기엔 GV80은 좀 안 될 것 같아. 어, 근데 Q8이 좀 짱 먹네 완전히.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딱 이 세 대만 딱 놓고 비교했을 때 아, Q8이 좀 요거 앞습니다. 은갈치를 갖고 와도 앞습니다. GV80도 안 이쁜 건 아닌데 아, 확실히 뒷모습은 또 Q7도 되게 웅장하네요. 흰색에 그 블랙 라인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테일램프에도 턴시그널이 다 들어가고요. 제가 자꾸 왜 Q7을 보여드리냐면 이게 이제 23년형이라 완전 최신형이거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저 다시 GV80하고 고민을 해보라고 하면은 와, 가격대가 만약에 비슷하게 나왔다. 사실 두 개 차를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얘를 좀 가성비로 산다고 하면 GV80으로 갈 수도 있는데 와, 얘가 할인을 이 정도로 해주면은 거의 미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제네시스 갔다가 바로 아우디에서 Q7 살 각인데요? 이거 재고 많이 남아있어요? Q7은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다. 와, 이거 연락 많이 오겠네. 그리고 이쪽에도 블랙 패키지 들어가서 이쪽까지 블랙 처리를 해놓다 보니까 이 차가 원래 패밀리카로만 쓰려던 분들한테도 아, 이제 디자인적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차가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얘는 꼽살이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어, 썸피디 미안해. SQ8 소식 뭐 이런 거 없어요? 12월 달 정도 생각하고 12월 달? 네. 여기 S 붙은 거? 그게 쌍마우라 따닥 달린 거야? 네. 나 그거. 그것도 디젤로 나오잖아요. 4000cc 디젤일 것 같습니다. 야, 그럼 빠른데 연비 나쁘지 않은? 근데 요거는 뭐 워낙 많이 찍었으니까 뭐 딱히 설명할 건 없는데 그냥 여전히 봐도 뒷모습에서는 얘를 보면 다른 차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도로에서 얘가 돌아다니는 거 보잖아요. 나도 모르게 와, 여전히 이쁘네. 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 요쪽에 이렇게 골프백이랑 이런 게 이렇게 담아져 있는데 아, 요거는 쿠페형 자동차인데도 불구하고 좀 트렁크가 나쁘지 않아요. 어, 열면은 쏟아지는 거 받아야 돼, 바로? 어, 미안해, 알았어. 이건 열지 않을게요. 참고로 요 Q7은 가솔린은 7인승만 나온다고 해요. OTF SI는. 그래서 요쪽 트렁크의 활용도는 어, 이 차가 제일 좋다. 확실히 저 뭐냐 Q8보다 이거 보니까 트렁크가 넓네요. 그렇죠. 이게 두 차종 다 이제 높낮이 낮출 수가 있어요, 트렁크에서. 얘는 3열을 오, 자동으로 세울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2열이 너무 바짝 당겨져 있어가지고 하진 못하지만 누르면 자동으로 올라오고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얼핏 보니까 요 3열은 거의 911 뒷좌석급인데요. 요거는 거의 앉았다가는 거의 고문일 것 같거든요. 어, 어, 완전 전쟁은 아니네. 요것도 넓긴 넓네. 다짜? 이건 보여주면 욕만 먹겠다. 아, 재판님, 그리고 GV80이 비교 안 되는 거 하나 있죠. 저희 에어서스잖아요. 아, 또 가슴 아픈데 후벼 파네. 고급 SUV의 상징 아니에요? 트렁크에서 차 올리고 내리고? Q8도 되죠? Q8도 됩니다. GV80도 돼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아, 이런 거 좀 많이 부럽기는 하네요, 여러분들. GV80에는 에어서스가 안 들어가니까. 와, 근데 진짜 좀 레인지로버 포스를 좀 낸다. 그쵸, 블랙 패키지 더 있어가지고 더 고급지긴 해요. 아, 그리고 요, 저 발판까지 있으니까 차가 더 길어 보이고. 아, 요쪽에 이제 수액이 들어가네요. 알칸타라. 아, 요쪽에는 우레탄이 또 하나 들어가네. 여기는 좀 볼 때 좀 감흥이 좀 났어요. 시트도 이게 이제 S라인이랑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버킷 시트가 또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이제 허리 좀 조여주고, 이런 것까지. 제 또 A8이랑 다른 점이 이제 S라인 핸들이에요, 이런 게. 그냥 좀 디자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요즘 이제 핸들은 다 거기서 거기 같아가지고 그 외에는 제가 하도 많이 보던 디자인이라 오늘 촬영할 때도 타고 오면서 봐가지고 아무 감흥이 없어요. 풀 옵션이다 보니까 GV80 옵션 다 넣는 거에 비해도 아, 그러네.
야, 역시 요즘 또 가솔린이 대세 아닙니까? 3000cc 가솔린이라 예전에 제가 탔던 그 디젤과는 또 차원이 다른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아우디도 한번 바뀔 때가 왔어요. 예전엔 BMW만 욕했거든요. 너무 치게 똑같다고? 아우디 얘 욕 좀 먹어야 돼. 아, 근데 3년밖에 안 된 거라 이제 똑같은 디자인이. 아니, 제가 좀 욕을 하면 바꿔주더라고요. 아우디 그 본사에서 보나? 요 이외에는 뭐 이제 전형적인 좀 아우디의 디자인이고요. 옵션 없는 게 없으니까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고 엄마 시트, 아 마사지 시트? 네, 뱅인 올립슨 스피커. 이 차에서 뭐 없는 옵션 찾기가 더 힘들 정도예요. 와, 근데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진짜 요거 여러분들 GV80 사시려고 하다가 요 차도 한번 구경해보세요. 와, 요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진짜 제격이거든요. 이 천장이 이 정도로 크게 열려요. 아, 뭐야, 이거 이제 드디어 선블라이드 들어가네요? 수동으로다가? 아, 근데 이거 QX은 자동 아니에요? 자동입니다, QX은. 저희 GV80도 수동이에요. 그래서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 이제 수동으로라도 이게 딱 들어갔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패밀리카 타시는 분들은, 와, 선블라이드 진짜 필수예요. 특히 뒤에 애들 태우고 다닐 때. 자동이 있으면 운전석에서 열어줬다 닫았다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게 수동이다, 좀 기다려 한 다음에 이제 잠깐 차 세우고 내려가서, 자, 내려달라고 하고 다시 운전하다가, 아, 다시 올려줘, 햇빛이 와. 그럼 또 잠깐 내려서 또 올렸다 내렸다 이걸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또 자동이 되게 좋아요. 와, 근데 좌석 잘 뽑는다. 넓죠. 네. 시트는 뭔가 좀 귀요미하게 생겼는데, 그리고 심지어 얘네들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Q7 시트는 리클라이닝 가능? 네. 아, 공간은 진짜 만족이다. 그 Q8하고 비교할 때 디자인을 크게 너무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할인 좀 빡세게 할 때 Q7이 좀 답인 것 같기는 해요. 옵션이 완전 동일하니까요. 그리고 이게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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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요거 지금 요 정도 가격이면 진짜 좀 E급으로 받고 싶은 욕망이 들긴 하는데요. 이쪽 시트는 헤드라이트를 조절할 수 없게 해놔가지고요. 이쪽은 다 이렇게 하나의 버킷 시트처럼 돼 있고, 이쪽 보시면은 요게는 제가 요번에 얘기했으니까 본사에서 조치를 취할 거예요. 실내를 어떻게 좀 바꿀 것인가 회의도 좀 하고. 와, 근데 여기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 개방감이 좀 장난 아니에요. 차박 최고죠. 아, 그래도 아쉽게 그래도 뒷좌석에 통풍은 없네요. 제 거 A8은 있는데. 롱바디잖아요. 예. 네, 아, 제 건 다 있는데. 너무 조촐하네요? 제 건 장난 아닌데. 잠깐, A8은 여기 막 난리 나는데. 이게 초호화 도시락인데. 삼다수 하나씩은 들어가는데, 이게 생각보다 다 들어가긴 해요. 이런 거 보니까 또 A8 사기 잘했는데요? Q8을 보는 분들을 위해서, 얘도 뒷좌석도 좋아요. 헤드레스트, 특히 머리 부분이 괜찮거든요? 아, 뭐야. 얘 여기에도 프레임리스 달려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이것도 반하게 만드네. 정말 쿠페형 중에서는 이 정도 공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진짜로. 아, 그리고 얘는 천장이 파노라마가 안 들어가는구나. 네, 완전 풀 파노라마는 아니죠. 아, 그러니까 개방감은 사실 Q7이 훨씬 낫고요. 요 이렇게 앞에 의자 있잖아요. 요 의자도요, Q7 뒷좌석 앉았을 때가 개방감이 훨씬 좋아요. Q8은 좀 살짝 좀 답답한 느낌은 있어요. 넓기는 넓은데. 요 이제 기본적으로 S라인이라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얘도 옵션 Q7이랑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완전 동일합니다. 아, 근데 도시락 부분 보면은 진짜 A8이 짱이네. 아, 근데 얘는 여기에 또 가죽이 들어가네요. Q7은 여기 아까 가뭄 났잖아요. 대시보드랑 이런 게 차이가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Q7도 시트랑 이런 거는 다 나파 가죽이랑 이런 게 다 들어갔는데, 요쪽 부분에서 살짝 좀 실망을 했거든요. 우레탄이 들어가가지고. 요쪽은 Q8은 다 이런데 가죽으로 들어가 있고, 이쪽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선블라이드가. 아, 이제 시승을 하려고 하는데 Q7이 눈빛이 더 이뻐졌네, Q8보다요? 눈빛 헤드라이트 들어오는 게 Q7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우리 GV80 일단 키지 말자. 아우디만 보자. 아, 여러분들, 제가 지금 Q7 OOTFSI 이 3000cc 가솔린을 딱 탔는데, GV80하고 외관하고 실내 비교하기만 하길 잘했어요. 이 시승기까지 비교하잖아요. 그건 너무 큰일 날 뻔했어요. 역시 이 에어 서스펜션이 어마어마하네. 승차감 자체 레벨이 달라요. 야, 얘는 진짜 묵직해. Q8보다도 더 무거운데요, 묵직함이. 그쵸. 저는 아예 똑같을 줄 알았어요. 같은 엔진이니까. 그리고 제가 타는 A8 있죠. A8보다도 더 묵직해요. 와, 이거 안정감이 상상 초월인데, 이 차가 더 무거워서 그런가요? 남성의 차니까. 아, 완전이요? 네. 이거 여성 고객은 안 받겠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23년형 이거 Q시리즈 특히 무조건 가솔린으로 사세요. 특히 이 에어 서스펜션 들어간 걸로. 야, 요거 지금 9,000대 준다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갑자기? 일단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안 좋아질 수도 있긴 하지만 더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아, 4월달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인을 안 했다라면 모르겠는데, 할인까지 때려버리니까 지금 요 급에서 패밀리카론 가장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진짜 넓은 공간 봐봐요. 독일 3사는 깔 때 또 시원하게 까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요거 생각보다 깔 게 없네요. 야, 차 너무 좋은데? 일단 요 SUV가 요즘에 인기잖아요. 근데 요 시야감까지 더해지니까 A8 타다 요걸 타면 운전이 굉장히 쉽습니다. 요 송피디인지 모르겠지만 요 핸들 이 꺾을 때 있지, 묵직함. 요거 제일 좋아하잖아. 요거 막 문 열고 닫을 때 이 차가 나를 뭔가 지켜줄 것 같은 느낌. 그게 모든 게 지금 다 만족하고 있어요. 유턴은 어떠셨습니까? 이게 또 뒷바퀴 조향 들어가 있네요. 네. 아, 요즘에 또 뒷바퀴 조향 없는 차 또 타면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GV80처럼. 네. 아, GV
근데 이게 유턴도 유턴인데요. 좁은 지역 주차할 때랑 마트 주차할 때 있잖아요. 뒷바퀴 조향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요. 후면 주차가 그렇게 쉬워요. 그래서 요즘 익숙해지기도 해야 돼요. 막 몇 번 박을 뻔도 하거든요. 너무 심하게 꺾여가지고. Q7이 왜 이렇게 또 그렇게 파격적인 할인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저도 모르는데요. 네. 그 해준다고 하면은 받아가야죠. 네. 네. 그리고 Q8이 또 제가 알아볼 때만 해도 Q8 아예 할인 없었잖아요. 그때 너무 인기 차여가지고. 네. 그래서 거의 1억 2천이 넘는 돈을 주고 샀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뭐 1억 1천 정도니까. 1억 1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보다 좀 조금 민데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프로모션이 없는 건 아니어서. 또 연락을 하면은 거기에 또 우리가 모르는 또 뭐가 있나요? 제가 말할 수 있는. 아 이거는 네. 영상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또 쇼부가 좀 남아있어요? 그쵸. 근데 아. 뭐 경차 빼드린 Q7은 그냥 다 시원하게 얘기해드리지만 그거 이상은 안 돼요. 아 이건 이미 경차한테 네. 빠지니까? 네. 근데 Q8은 모르는 또 이게 좀 있다 이렇게? 그쵸. 이제. 아 그리고 뒷바퀴 조향 딱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 와 거의 잠깐만 2.5 또 들어오네. 이게 없으면 다 3차선으로 막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 큰 차를 타면서. 제가 아우디는 좀 너무 편해요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달려볼까요? 사실 이게 차가 무겁다 보니까 제 A8이 더 잘 나간다 이거는. 그쵸. 네, 요거 같은 엔진이거든요. 제 A8도 OTFSI라 근데 이제 차 무게 때문인지 몰라도 요 차가 Q8이나 A8보다는 좀 덜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 무게감이 느껴져요. 근데 이 차가 어차피 막 밟는 차는 아니니까.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연비가 Q8보다 안 좋잖아요 이 차가. 살짝 안 좋습니다. 네, 요게 공인 연비가 7km대? 7.9입니다 7.9? 네. 179? 그 정도 키면 나쁘지 않은데? Q8은 180이 넘잖아요. 85입니다 180. 아 8.5? 네. 그리고 저도 180이 넘고 데니과학도 거의 키가 180 넘죠? 네 그쵸. 제가 운전석 이렇게 앉았을 때 뒷좌석에 180이 앉으면 저런 느낌. 주먹 두 개 정도 됩니다. 아 주먹 두 개 정도 남아요? 다른 차들도 이렇게 공간 잘 뿜는 차들이 있지만 Q8도 진짜 뒷좌석 넓잖아요. 저는 X6랑 GLE 쿠페는 진짜 뒷좌석이 헬이어서 너무 싫었거든요. 뒷좌석을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Q8은 왜 이렇게 잘 뽑은 거예요 뒷좌석을? 디자이너가 네 잘 뽑은 거죠. 아 그리고 이제 패밀리 SUV를 보신 분들께 이제 해당 되시는 고객님들한테만 다자녀라고 해서 자녀가 3명 이상이시면은 또 이제 면세 가격으로 들어가요 차량이. 또 이제 취득세도 140만원 정도 면제 받으실 수 있고. 아 그리고 다른 차종들도 강력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시원시원하게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보험료나 이런 거 싹 다 빼드릴게요. 아 진짜로요? 네. 일단은 제가 원래 Q7은 관심이 없었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경차 한 대 빼줄 정도로 이렇게 파격적인 이게 할인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여요. 패밀리카 보시는 분들 특히 아까 GV80이랑 Q8이랑 이런 것도 한번 비교 많이 해보시고 또 세단들도 좀 있죠? A6 같은 거 항상 인기차. 그럼요. A6, 7. 데니과학에게 연락 많이 주십시오. 이거 괜찮은데? 재구매 가능하십니다. 아 재구매 할인? 네. 아 그거까지? 네. 야 이상 재벌이었습니다.